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코나그라 브랜즈 실적 토파보기입니다. 자, 그동안 연준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의 정점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다 거시경제 지표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연준에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수능 언어 영역이라고 했죠. 3번 적당한 장기 이자율은 적당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챙기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은 그 명사가 굉장히 지금 강력한 그 어떤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를 손에 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라는 카드를 언제 쓸까 결정하는 역할을 연준의 FOMC가 한다. 그거 계속 머릿속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지표, 고용지표 쭉쭉쭉 나오는데 이번 주 후반에 물가지표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연준이 하는 일은 거기예요. 연준이 하는 일 1, 2, 3번에서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거나 기업의 실적을 잘 나오게 가공하거나 못 나온 기업들을 열심히 응원해가지고 끌어당기게 한다. 이런 거 써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써져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라나왔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겠죠. 중국은 그게 가능해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을 합니다. 기업들의 그 좌표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의 그 민간 기업들의 실적을 어떻게 연준이 좌지우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제3의 변수가 기업들의 실적인 것이에요. 결국 그 연준이 기업의 실적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금리도 뭐 FOMC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죠. 물가랑 고용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조조스 얘기는 이제 그만하게. 그 내가 다니고 싶지 않은 예를 들어서 조조스 하면은 안 좋으니까 업종으로 할게. 내가 예를 들어 나는 뭐 디자인 관련 계열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그냥 뭐 일반 생산직에 취직을 해 있다. 그럼 나는 취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 나는 디자인 계열로 너무나 가고 싶어. 나는 오늘 이거 생산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지금 소주에 삼겹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걸로 내가 저축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전체 실업률에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U6 실업률 같은 게 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자세히 해가지고 너 이거 다니고 싶냐 안 싶냐. 어차피 익명이니까 내가 그냥 내가 마음 정말 솔직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지만 전체 실업률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죠. 물가도 변동성이 많은 지표들은 빼버리거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음모론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기업 물론 기업의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드저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드저스트 나오는 게 조정했기 때문에 겉으로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걸 빼면은. 근데 이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 막 1, 2년, 3년, 4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조작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다 거짓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요. 기업의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금리의 정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최초 하고 난 뒤에 1년, 6개월, 3개월 해서 S&P 500의 업종 섹터별 수익률 쭉 나왔잖아요. 70년부터 50년치 평균이. 필수 소비재와 방산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IT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는 어차피 기업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대로 연준이 기업들의 실적을 좌지우지 못하듯이 기업들이 연준에 가가지고 파월 의장을 막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너 금리 내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별개인 것이죠. FIB, 연준이 그 FOM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고 기업들은 알아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S&P 500 기업의 실적, 이익 성장률이 결국에 그 주가에 수렴했었잖아요. 주가가 이익 성장률에 수렴했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결국 바보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야 이렇게 끝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저기 주지하시면 돼요.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결국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그렇게 골머리를 썩혀가지고 물가지표, 고용지표를 계속 면밀히 관찰한 가운데 금리 인하 카드를 쓰거나 금리 인상 카드를 쓰거나 어쨌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거에
뒷받침을, 그러니까 손뼉이 맞아 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기업이 치는 손뼉은 기업의 실적이고 연준이 치는 손뼉은 적절한 타이밍의 금리 카드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컨스틸레이션 브랜즈 같은 경우에는 맥주랑 와인을 만듭니다. 자, 이제 가을 뭐 지금 조금 있으면 추워져 버리는데 지금 워낙에 좋은 계절이죠. 전국이 다 축제판입니다. 맞죠? 모두 축제예요. 세계 불꽃 축제부터 시작해서 고궁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축제입니다. 그럼 이제 또 술 한 잔 걸치시겠죠. 얼마 전에 저 SNL 보다가 빵 터졌는데 뭐 요즘에 러닝크루 때문에 문제가 난리라며요. 뭐 지자체에서도 세네 명이서 몰려서 달리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뭐 물론 그걸 법적으로 세네 명이서 손잡고 달리고 있는데 가서 손을 끊을 수는 없지만 러닝크루가 한강을 다 막고 난리래요 지금. SNL에서도 이미 패러디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영 씨가 이제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야 라떼는 뭐 와인을 마셨었는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막 그 이제 뭐 와인 동호회도 있고 뭐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호회의 목적이라는 그 드라마가 왜 있겠어요? 동호회의 목적이 야 이 제 절대 러닝하러 온 애 아니야. 뭐 이런 꽁트에 나오는 내용이 왜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다 결국에는 친목인데 결국에 와인이든 맥주든 사실 이런 가을 분위기에 너무 딱 떨어지는. 근데 그때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와인이 일단 맥주보다 비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더 경기가 어려운 거랑은 별개로 더 비싼 거, 더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으로 따지면 맥주가 압도적인데 판매 금액으로 따지면 와인, 위스키, 꼬냑 이게 금액이 더 높아져서 맥주의 판매 금액을 역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와인, 꼬냑, 저기 브랜디 이런 것들이 훨씬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맥주, 비어. 비어가 지금 85.4%를 차지하고 있고 14.6%이 와인은 스피릿인데 스피릿이 정신이잖아요, 정신. 근데 이게 요 술의 용어에서는 증류주입니다. 이 비어와 와인을 묶으면 발효주예요. 비어랑 와인, 그리고 일본의 사케, 우리나라의 막걸리 이런 거 다 발효주입니다. 발효주라는 거는 발효를 시키고 나서 별다른 추가적인 공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피리츠에 속하는 증류주에 속하는 거는 브랜디, 꼬냑, 위스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추가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추가 공정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발효를 하고 난 뒤에 수분을 더 날려서 한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의 원액이 더 남겠죠. 그래서 도수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은 도수가 좀 더 세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프리미엄을 원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더 센 술, 이 와인은 스피릿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발효주랑 증류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가 지금 14.6이지만 결국 컨스틸레이션 브랜드도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여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비어는 85.4 차지하고 있는데 8% 증가했고 와인앤스프리츠는 마이너스 7% 감소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은 2.6 빌리언 달러 나와서 플러스 6%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GAAP 미국 회계 기준으로 순이익이 877 밀리언인데 지난 분기 2025년도 1분기거든요. 이게 2023년도 1분기 기준으로 100% 이상 지금 순이익이 성장했네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니까 주당 순이익 4.78. 이것도 10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 942 밀리언. 23% 증가. 네, 대단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지금 한 상황이네요. 와인 앤 스피리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요 맥주가 85.4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출 비중 자체가 8%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은 와인 앤 스프리츠는 지금 2023년도 3분기 기점으로 꺾이고 있고요. 비어가 2023년도 4분기 바닥을 찍고 2025년도 1분기에 급증을 했네요. 2023년도 2분기 수준에 다가섰습니다. 자, 역시 가을, 이거 다 똑같아요. 물론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이거 여름보다는 사실 와인은 그쵸.
러닝크루에서 러닝을 한다, 러닝하는지 러닝 안 하는지 인증샷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세계 불꽃축제인데 남의 아파트 가서 남의 아파트 복도에서 와인을 든 인스타 인증샷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이 왜 거의 있겠어요? 와인을 그 마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와인하고 축제하고 가을하고 되게 어우러져요. 그리고 경기가 힘들면 더 독한 술을 그 옛날에 소시적인 웹솔루트 보드카를 이제 소금을 묻혀가지고 그 이게 소금을 레몬을 해가지고 먹는 그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한 술을 그런 먹는 하여튼 프리미엄 이쪽이 커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컨스틸레이션 브랜드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의미가 그거겠죠. S&P500의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중요한데 컨스틸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무슨 고용이니 물가지표에 따른 금리 인하니 금리 인상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에 저 이익 성장률 수렴한다. 장사 잘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코나그라 브랜드입니다. 자, 이것도 소비재죠. 자,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예요. 물론 술, 알코올 이게 필수 소비재인지 이게 선택 소비재인지 술, 담배, 기호 소비재인지 나뉠 수가 있지만 술을 맨날 먹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 코나그라 브랜드는 조금 달라요. 코나그라 브랜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켈로그 같은 거. 그렇죠? 켈로그 하면 딱 알잖아요. 뭐 시리얼이나 뭐 여러 가지 팔고 그다음에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크래프트 하인즈 같이 뭐 케첩 만들고 소스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조미료, 무슨 시리얼 이런 거 합쳐 놓은 건데 이 그로서리 앤 스낵 이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랑 비슷한 거죠. 크래프트 하인즈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38.9 여기 뭐 냉동식품 무슨 먹는 거 이런 거 38.9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90%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부분이 9.3 있고 푸드 서비스가 9.5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그 필수 소재 식료품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보면은 얘는 지금 좀 상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4% 나왔죠. 판매액이 2.79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이 플러스 46% 증가를 해서 466.8 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괜찮게 나왔네요. 그리고 요 지금 주당 순 손실이 나왔습니다. 로스가 나왔죠. 로스가 나와서 0.97 나왔는데 그래도 요것도 지금 4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순이 조정된 순이 하면 0.53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0%. 조정을 해줬더니 조금 내려갔네요.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진 않은데 얘는 매출이 줄어든 게 좀 틀리네요.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죠. 가장 많이 줄어든 건 플러스 8% 푸드 서비스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단계 컸죠. 냉동식품하고 조미료 이런 것들, 스낵 이런 것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EO의 말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CEO의 말에도 지금 우리가 강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이다. 저런 부분이 계속 강했다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CEO의 말은 사실 다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은 좀 줄었지만 순이익이 늘었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컨스틸레이션 브랜드가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알코올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니까 지금 2024년도 8월달, 9월달 그리고 지금 10월달 여기 지금 저점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5달러 요 수준 여기는 굉장히 지지가 강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빠졌거든요. 지금 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밑꼬리를 크게 단 모습이고요.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왜 이 라인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알겠네요. 2023년도 1분기, 그렇죠? 2023년도 1월달 요 저점이 계속해서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지금 컨스틸레이션 브랜드는 결국 235달러 여기가 중요하네요. 여기가 붕괴가 돼버리면은 그 전에 2023년도 1월달 수준 여기까지 내려가 봐야 됩니다. 지금 200달러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밑에 나오는 거는 RSI인데 지금 RSI가 지금 50 미만으로 지금 내려가 있죠. 약세 국면입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엄청난 수렴이 일어나, 월봉으로 보니까 더 심하죠. 자, 월봉으로 보면 수렴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2022년도 1월 달부터 지금 무려 거의 만 3년,
만 4년이죠. 3년이죠. 만 3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2019년 이전의 고점, 여기 근처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기다란 박스권이 결국에는 여기가 만약 통과가 돼서 270달러 이상을 가게 되면은 다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를 정말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 20개월선이 있잖아요. 20개월선을 잘 보시면은 올라간 뒤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N자가 뻗기 시작한다면은 초장기 상승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초장기 상승입니다. 근데 20개월선을 이렇게 지나고 봐야 이 흐름이 보이잖아요. 워낙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모양이 다 갖춰진 다음에 보면은 이거는 20개월선이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 모습이 N자가 확실히 보이고 나서 들어가면 상당히 늦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봉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뭘로 보고 들어가는 거냐고요? 아까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전부 일치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 월봉의 이 흐름이 20개월선 이 모습이 확실히 나오지 않더라도 일봉 주봉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일봉 주봉에서 상승 N자가 일어나면 월봉의 상승 N자가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 월봉에서 장기 상승세를 확인한 다음에 일봉 주봉에서 작은 모습을 캐치해서 거기서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장기 상승세는 월봉으로 확인이 됐고요. 장기 상승세가 상승 N자가 확인되기 전에 일봉 주봉에서 포착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나그라프 렌즈 보겠습니다. 켈로그라던가 크래프트하인즈에 비교되는. 자, 얘는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일봉에서 21선을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완전 붕괴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뭐 이런 게 있죠. 보시면은 고점이 세 번 정도 낮아졌어요. 잘 보면은 이 봉도 낮아졌지만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3봉으로 낮아지면서 여기 20개선을 완전 깼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일봉상에서는. 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4일 동안 이 하락갭을 못 벗기고 있기 때문에 하락갭의 의미가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봉 월봉에서 믿을 게 있다면은 완전 무너진 건 아니죠.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에서 완전 무너지지 않았죠. 자, 여기 지금 60주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0주선이 지나가고 있고 2023년도 7월 달 그리고 여기 2023년도 1월 달 그 더 전에 2023년도 말 전부 여기 저점이 포진하고 있네요. 제일 좋은 건 60개월선을 깨지 않는 것이겠죠. 여기서.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월봉도 지금 엄청 수렴을 하고 있네요. 지금 10개월선을 살짝 깬 걸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20개월선도 위에 있고요. 60개월선, 120개월선 전부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으로 내려갔던 이 부분 있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던 부분이 컸어요. 여기서 이 20개월선이 지지였는데 저항으로 지금 바뀐 게 확실하죠. 여기서 60개월선, 120개월선, 그다음에 지금 20개월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자, 밑에서 10개월선의 지지, 그리고 20개월선의 저항. 자,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코나그라프 렌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8달러 밑을 깨게 되면은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2019년 1월달 저점 테스트를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하고 오기 전에 손절가로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나그라브인지 컨스틸브랜지 봤는데 아무래도 술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술은 즐겨도 좋은데 절대 사고나 요즘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뉴스에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후에 뭐 살인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저 한 줄 매드평입니다. 가을바람 공활한데 와인 한 잔 걸치면